일병일이 TV. 일병일이 TV. 일병일이 TV. 야. 네. 오늘 점심 뭐냐? 오늘 점심 족발이지 말입니다. 이리 축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리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먹어볼 메뉴 아주 맛있는 메뉴가 될 거예요. 오늘 민방위 전투력 강한 이리 TV와 함께 족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족발 삶기 전에 가마솥부터 한번 청소를 해야 돼요. 좀 지저분해 여기가. 짝. 야. 그냥 가마솥이 오지게 무거워 진짜. 바가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니 이 친구가 지금 오, 잘 탄다. 야, 역시 시골에 불 붙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따뜻하네, 이제. 근데 족발 언제 먹냐, 이거? 하루 종일 걸리겠는데,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민방이 절대 포기는 없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끊는 것 같습니다. 재료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우와. 일단 양파가 들어가야겠죠? 양파 이렇게 띄워주고 간마늘이에요. 간마늘 큐브로 얼려놨어요. 마늘 계피가 들어가야 잡냄새 오지게 제거합니다. 계피 대파 자 이건 그런 다음 사과입니다. 사과 이 사과까지 넣어줘야 맛있어집니다. 돼지 잠대를 위해 소주 넣습니다. 나 오늘 하이라이트. This is 돼지. 북한엔 돼지가 한 마리 있죠? 아주 혼납니다, 동료도. 독발. 그런데 가마솥은 근데 족발이 너무 작다. 어떡하냐 이거? 자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고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우리 돼지 발이에요. 와, 용기 보여요? 야, 여기 잘 보이죠? 이렇게. 야, 잘 보이는 쪽으로 와서, 와, 돼지 발입니다. 근데 고기가 좀 많이 줄었다. 그러니까? 어? 꽤 큰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줄었어. 근데 고기는 진짜 수준급으로 익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족발에
된장, 간장,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색깔이 엄청 맛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빨리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만들어서 먹어야 돼. 굉장히 배고파. 레시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거의 비슷해요. 된장, 간장 이게 주된 거고요. 한 숟갈 반, 두 숟가락 정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된장 두 숟갈 정도 이렇게. 다음 간장. 간장은 종이컵으로 두 컵. 설탕. 안 떨어진. 설탕. 일단 후추를 맨 마지막에 넣는 이유는 제가 아까 안 넣었어요. 깜빡했습니다. 간장이 잘 된 것 같아요. 와. 야, 왜 피가 있지? 야, 씨. 잠깐만.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삶았는데. 아니, 이거 우리 족발 점심에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점심도 못 먹고 오후 4시가 됐어요. 지금 미치겠습니다. 배고파서. 일단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 먹고 할게요. 진짜 너무 배고파가지고 족발 못 기다리겠어요, 진짜. 아, 일단 라면부터 먹을게요.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아,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아, 맛있다. 빨리 와서 먹어요, 먹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 지금 배고파가지고. 야, 먹어봐요, 먹어봐. 야, 오전에 우리가 족발을 삶기 시작했는데 해가 졌어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 와, 야, 이제 하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진짜 익어야 돼요. 지금 먹어야 돼요. 진짜 해지고 먹으면 죽어요. 근데 갑자기 안 나와. 와, 이제 좀 족발 같은데? 우와, 탱글탱글해. 쓸어보겠습니다. 와, 진짜 탱글탱글한데? 이거 보여? 어뚜. 와, 다 익었다, 다 익었다. 껍질. 여기. 오, 족발 냄새. 와, 족발 냄새, 진짜. 와, 다 익었어. 자, 요거는 버릴게. 주사 자국이구나. 아, 먹어볼까? 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뭐? 먹어보세요. 매일이다. 오. 그냥 족발인데? 오, 잘 먹었어. 근데 떨어졌어. 떨어졌어.
아 이게 껍데기 있지 껍데기 이걸 먹어야 돼. 맛있다. 이거 먹어. 와 보람이 있네. 와 진짜 기다린 보람이 있다. 콩은 진짜 엄청 많이 나는데 되게 맛있다. 쫄깃쫄깃하네. 근데 진짜 족발집 사장님이 얼마나 개고생하고 진짜 어렵게 만든지 나 진짜 깨달았어요. 진짜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다음에 배고파가지고 진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콧물도 오지게 나고 지금 추워 죽겠어요. 아, 그래도 이거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아 맛있네. 그리고 이 족발 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이걸 통째로 먹어야 진짜 맛있어요. 충성! 민방위 1위TV 오늘 족발 임무 완수했습니다. 제가 오늘 족발을 같이 만들어 왔는데 오전부터 저녁 끝까지 우리가 그냥 아주 애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그래도 민방위 1위TV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선한 컨텐츠로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자 손 이거 먹고 맛있게 먹어요? 되게 잘 먹는데? 엄청 좋아한다. 맛있게 먹어요.